있습니다. 예? 이름도 구단으로 있겠습니다. 그 의무병이 그 주인공 아니었나? 맞죠?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예, 의무병이 주인공이죠. 생존하지 않았나, 의무병? 죽었나? 의무병, 죽었죠, 마지막에. 그런가? 마지막에 그, 저기, 말 못하는 어머니와 같이, 저거, 막, 어머니가 막 울면서. 아, 맞다. 아, 후당했다, 망했다. 슬퍼지. 이거 다 본 거 아니야? 예, 다 봤지 않나? 이거 나온 지 오래됐죠, 연평해전? 안 봤어요. 아니 그 뭐냐 그 영화가 영화관에서 그 뭐냐 상영 중단됐으면 끝이야. 어? 그럼 다 받는 걸로 간주를 해야 돼. 병원에 아 맞다 병원에서 죽었다. 맞아 이제 기억나네. 맞아 병원에. 병원에 그래갖고 6곱하기 6 맞네요. 그래갖고 그 뭐냐 그 어머니가 열받아 그 어머니가 억수로 그거 해갖고 막 전기 충격기도 하고 들고 어 뭐야 안에 차 있다. 여기 오프로드 있습니다. 우리 시작하자마자 바로 오프로드 기어 들어가네? 땅굴이 뭐 땅굴입니까 여기? 오프로드 탔습니다. 아. 하지만 비번이 필요합니다. 비번 뚫어봐요. 뭘까요? 그게 안에 잠겨있다. 열렸다. 형꽃 없네요. 아 이것도 이거 떨어진 건가 봐요? 그런 거 같네요. 이것도 키패드 갖고 하는 거구나. 오 게임님 그룹 넣어줘요 그룹. 알겠습니다. 넣었어요. 우리나라 암살은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죽음. 어 그것도 그래요. 이제 곧 AOS님 라이프 서버 열려요. 9월 14일날 또 없애러 가야겠네. 참고로 AOS님 그 라이프 서버에는 그 뭐냐 링스가 있으니 이거 차 어떡할까요? 놔둬요 그냥. 형 그냥 나갈게요. 갑시다. 뭐 베이스에도 뭐 아무것도 없네요. 네네 아무것도 없네. 그냥 버려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이거 프랑스 국기인데? 이거 봐요. 전체 경례! 저희는 한국입니다 형님. 그냥 경례해요. 깃발 있잖아. 안 되겠어요. 왜냐면 아, 이게 영정 사진이거든 일단. 자 영정 사진 찍었고요. 이어서 몇 명이나 살아나나 봅시다. 근데 벌써 한 명이 없거든요 지금. 어 그러네요. 어 BM님 서쪽 800m 지점 보병 발견. 이어서 800m 지점? 뒤인데? 우리 뒤인데요? 우리 뒤라고요? 뒤요? 네 서쪽 800m 우리 뒤에요. 우리 뒤. 오늘 또 뭐가 하나 따라 오는 것 같은데? 서쪽 800m면은 좀 먼데? 아 그래요? 뒤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앞으로 갑시다. 아, 뭐 오늘 또 뭐 하나 따라 오겠지 뭐. 서이프님 먼저 갔습니다. 저 앞에 계시네요. 일단은 이따가 이거 상점 오. 도착한 후부터는 좀 떨어져서 움직일게요. 오 비행님 저 건물 좀 볼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저기 저기 정면 사내. 정면 사내? 네 저기 좀 먼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건물 되게 커요. 3층인데? 어디요? 베이스가 있어요? 네 베이스 커다래요. 뭐지 와나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네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네, 한번 확인하고 와요. 예? 거리 좀 올려 거리. 거리 지금 거리가 최대일텐데 아닌가? 개체 남쪽 방향으로 네, 보시. 아 확인 나오네요. 거리 최대로 올렸습니다. 와 엄청 크네. 거리면 한 저기 3km인가 2km인가 한 1km 한 1.5km 정도 1km 정도 1.2km 요즘 네, 저 기억을 안 했더만. 네 저거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럽시다. 야 무슨 꼭대기 있지 베이스가 숨겨놓을 생각을 안 하네. 그니까 저런 데 있으면은 저기 자, 있는데 설립 위험 있는데 야, 자들이 그냥 숨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니타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확인해보고요. 확인을 해보고 생각을 합시다. 베이스라
오늘도 어제처럼 뭐냐 또 전면전 날라나? 혹시 모르니까 전부 다 총알을 한 100발 이상씩 다 들고 있읍시다.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오늘도. 그리고 절대로 웬만하면 전부 다 모여서 댕기자고요. 괜히 3명 있는데 습격받으면 전멸하니까. 그렇죠. 그건 뭐예요? 안에 뭐가 있네요? 가방인가? 아니 이렇게 보잖아. 저는 건물 다 왔거든요? 예, 뭐 있어요? 건물이 좀 이상한데? 좀 약간 이 뭐라 해야지 미완성된 집이랄까? 짓다가 망한 건가 아니면은 짓다가 나간 건가 뭐 그런 거 같은데요? 아니 그래? 짓다가 중간단할 크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크기가 3층짜리에 엄청 큰데? 아 그냥 거의 요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짓고 있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처에 나무가 없는 걸 봐서는 지은 지 좀 오래돼 보이는데 아닌가? 야 요새네 요새 엄청 큰데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아 짓고 있다가 공격당했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시체는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시체 있습니까? 지금 스나이퍼님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저 건물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탐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죽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와 엄청 큰데 껍데기만 큰 것 같아요? 이게 나무병 말고 나무병은 뚫려요. 참고로 총선 다 뚫립니다. 철벽으로 끌리게 되네요. 예? 장기가 있어요. 장기가 있어요? 장기 있어요? 저 막 저거도 있는데 막 그 창문도 있는데 맞네요. 무슨 진짜 러스 같다. 차량도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아마. 와 큰데 이번에는 억수로 큰데. 안에 상자 확인되네요. 예 크기가 굉장하네요. 얼라 키패드 갖고 장가 놨네요. 상자 하나 띄웠고요. 두 번째 상자도 띄웠고요. 역시 1층에 아이템을 놔두는 건 위험한 생각이야. 털렸나? 1층은 두 번째 상자도 띄웠어요. 1층은 누구나 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닥 밑으로 가면 털렸으니까요. 일단 뭐 1층에 아무것도 없는데 2층에가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 총 꺼내고 밑에 오프로드 발견. 오프로드 있어요? 아마 잠겨 있을 겁니다. 아니 저 밑에 발통 화원 볼판에. 예 화원 볼판에 손댄 것 같네요. 일단 이 집은 나중에 탐방하는 걸로 하고 오퍼로드부터 타러 갑시다. 네. 오퍼로드 5인승인가요? 저 비버 뚫을 방법이 뭐 있나요? 아니 저거 6인승이에요. 아 그래요? 오퍼로드 뚫는 아머니야. 아, 네. 5인승 왼쪽에 베이스가 있어요. 왼쪽에 또 베이스가 있어요? 너무 뭐 전심하지? 오 뭐야 저거 또 있다. 이번에도 좀 큰데요. 3층 크기에 그 뭐냐 러스처럼 그 창문 다 있네요. 뭔가 여기 굉장히 수상한 게 많은데. 이 동네가 좀 부자 동네네요. 좀 있는 동네네. 있는 집 동네네. 와 베이스를 그냥 막 던져 막 뿌려놨어. 야 이빠 잊어버렸네. 제발 오프로드 열려라. 근데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잠겼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타신 것 같은데. 타셨네. 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오프로 타고 여행 갑시다. 뒤에선 총을 쓸 수 있으니까 총 있는 사람은 다 뒤에 타세요. 없으신 분은 운전하시거나 조정도 타시고. 총쟁이는 전부 다 뒤로 한 명 나고 다 탔어요. 다 탔어요. 뒤에 한 명 한 자리 남았어요. 딱 한 자리 남았어. 야, 딱 6인승이네. 포울님 뒤에 트렁크 쪽으로 가봐요. 오케이 됐네. 갑시다. 야 이렇게 여행 가기 또 오랜만이다. 이거 물 마 이거 차 안에서 물 마실 수 있나요? 네 마실 수 있어요. 탭 눌러서 마시면 돼요. 자 4주 경기 하시고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감히 먼저 하겠습니다. 예.
별 건 없어 보입니다. 여기 털린 것 같네요. 자, 내려서 확인! 갑시다. 아직 스폰 안 된 것 같은데. 기다려볼까요, 그러면? 예, 좀 한 3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건물 내에선 뛰지 마세요. 서로 부딪혀가 죽을 수가 있어요. 좀 걸어요, 그냥. 대한민국 크로아티아 전반전 0-0 끝! 저렇게 결과만 알려줘요. 중견하지 마시고. 뭐야? 아, 육각형 있네. 육각형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면 해야 돼. 없네, 아직. 템 스폰 안 됐습니다. 오! 템이 없네요. 오, 나 떨어졌어. 괜찮나? 어, 괜찮네. 깜짝 놀랐네.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머리가 떨어졌네요. 아우, 아파라. 템 없고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폰이 너무 느리네. 그러게요. 나중에 이런 거를 베이스로, 나중에 이런 거를 있는데. 베이스로 개조해서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 폰이 언제쯤 될라나? 어, 스폰 됐다. 됐어요? 네, 스폰 됐다가 떴네요, 밑에. 오. 나왔어요? 아니, 저 방마다 한 개씩 다 있어요. 아, 오케이. 싹 쓸어와요. 음식 좀 먹고. 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음식 같은 건 꼭 챙겨오세요. 우리 음식 없어. MXC 떴습니다, MXC. 아, 오케이. 드시고 드세요. MXC면은. 2층 있습니다, 2층. 100발짜리인가요? 30발이요, 30발. 아, 30발. 어, 철모다! 오, 철모. 단단한 철물 끼시고. 알겠습니다. 어서 돌아오시길 환영합니다. 잠수복! 크으, 좋아. 마위님 어서오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컴퓨터가 지금 수리가 완료된 상황입니까? 야, 잠수복이 원래 이렇게 미끈해 보였나? 잠수복 바뀌었네요? 이거 봐봐. 잠수복 봐봐. 어이, 혹시. 아우, 이거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거 AAF 거예요. AAF. 아, 그래요? 와, 잠수복 진짜 멋있는데? 네, 잠수복. 방탄복이 어디 없네요. 맞으면 훅 가겠네. 사라지겠죠, 아마? 야, 잠수복 좋네. 근데 문제 철모가 안 보인다. 어, 철모 저한테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아, 잠수복을 써서 철모는 저도 지금 끼고 있어요. 아. 자, 다 털었네요. 전 예, 네, 갑시다. 디자인이라 느낌이 나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멋있는데. 차 시동 걸었고요. 내려오세요. 스톱! 오케이, 탑승! 차가 완벽하게 멈추면 탑승하란께. 갑시다! 야, 전부 다 이제 중무장 했네? 총 없으신 분들 제가 넣어놓을게요. 네, 트렁크 안에. 오케이. 아,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생존한다는 느낌이 나네요. 사이퍼님 총 있으세요? 네. 아, 7.62 탄통도 있네. 이제 자피르만 찾으면 되네요. 이거 이름이 B로 시작하는 사람 떨어지게 하는 뭐냐 플러그인 없나요? 없습니다. 이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확하게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참 뭐 수중호흡기까지 있으면은 물 안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잠수복은 물에서 이동 속도를 늘려주는 아이템입니다.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은 템이야. 헬기 승무원. 애광탄. 범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폰 지역 가갖고 이거 템 다 팔죠? 팔면 좀 돈 좀 될 건데. 파밍 좀 하고 갈까요? 파밍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럽시다. 이거 갖고 예,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헬멧 같은 게 좀 비싸거든요. 일단 범인이 100원이 넘고. 얼마지 이게? 범인이 그러니까 자기 인벤토리 넘어서 더블 클릭해 보면 가격 대충 나와요. 왼쪽 밑에 뭐 6원 뭐 이런 식으로. 성광탄은 6원이네요. 그리고 38짜리 탄창이 30원. 그리고 뭐 오! 덕테이프가 300원이네요. 덕테이프가 좋네. 오. 애광탄이 30원인데 덕테이프가 300원이야. 10배인데. 무시무시합니다. 소음기 10원. 덕테이프가 제일 비싸네. 야, 노다지네, 노다지. 참나.
갑시다. 중간에 차 타다가 이름이 B로 시작하는 떨지게 하는 블로그는 없습니다. 여기는 라카 군사 같은데요, 여기? 그러게요. 자, 일단은 필요없는 템은 안에 다 넣어놓으시고 파밍 한번 하고 오죠. 워워워워 내리지 마세요. 운전자가 내리락 하기 전까지 내리지 마세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오오오 내려요. 운전자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갑시다! 전 미리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 머리야, 스나이퍼님 차 지키실래요? 야, 뭔가 우리 특수부대 같다. 방금 문 하나씩 다 붙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우플 특수부대 같은데요? 무슨 뭐냐 도어키 아직 손 안 된 것 같아요. 기다립시다. 그 차는 잠글 수 없나요? 키패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비엔이 그 뭐냐 그만 전 이미 제대잼. 예 아직 30% 안 되네요. 제대하셨어요? 아 그래요? 헬로님 스토지용 어깨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도 제대시켜 주십시오. 스나이퍼님은 언제 제대될까요? 제대 아닙니까? 통일되면? 통일되면? 야 빨리 그럼 통일이 되길 빌어야 돼요. 키패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템 파밍해서 나옵니다. 기다려야 돼. 템 나올 때까지. 저 이게 안키 키가 뭐예요? 예? X요. 아니 주저앉는 거요. 그거 엔터 왼쪽 거. 결 표시라고 해야 되나? 다운표. 어? 스폰 됐네요. 뒤집시다. 보시오 깜짝아. 난파선에도 뭐가 좀 나올라나? 저는 2층 뒤질게요. 2층에 아무것도 없구만요. 아 그래요? 없네요. 2층에도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다른 건물에 있으면 스폰이 된 것 같은데요? 저 일단 윗동네 왔습니다. 네. 오케이. 이 일대를 싹 뒤집시다. 어차피 뭐 뒤져야 되니까. 아직까진 평화롭네요. 공습을 안 받아서 그런지. 이제 공격 받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여러분 장군의 손자로서 군대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특혜로 빠질까요, 비엠님? 장군의 손자도 그 뭐냐 군대를 안 가나? 예, 스나이퍼님, 군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죠, 뭐. 그, 안 갈 수 있어요? 장군의 손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요? 그, 몇 년 이상 근무하면은 뭐 있어요? 아, 비엠님. 비엠님? 예. 라카 군사에 베이스입니다, 이거. 라카 군사에 또 베이스가 있다고요? 예, 네, 이거 통째로 베이스한 거 만들었네요. 확인했습니다. 깃발 하나 꽂혀있네요. 야, 뭐 난리 났다. 아, 6.25 참전 용사예요? 아, 그래요? 아, 국가유공자구나. 아, 뭐 그래 말을 어렵게 합니까? 그냥 국가유공자 하면 되지. 승무원 헬멧. AAF. 국가유공자가 3대였나? 이것도 또 총 있네요. MK20C. 자, 총은 다 챙기세요. 팔아야 됩니다. 아, 국가의 공자가 3대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윗동네는 테리스폰이 안 됩니다. 오케이. 오! 방탄복 좋은 거. 캐리어 GL리그. 크, 훌륭합니다. 야, 이거 이득인데? 와, 잠수복인데 뭔가 장갑복 같은 걸 입었다. 흙수로 빡셔 보이는데? 와. 튼튼해 보입니다. 아, 탄탄해 보여요. 아, 3대까지예요? 아, 그래요? 갑시다. 야, 튼튼하네. 한 대 맞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어, 이거 또 총 있네요. 총 좀 챙겨주세요. 방탄복하고 총은 다 챙겨요. 팔아야 돼. 우리 장사야, 장사. 나 방탄복은 저 주십시오. 방탄복 여기 있어요. 여기 떨어져 있어요. 저 안에, 저 안에. 윗동네는 템 스폰인데 생각을 안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템 파밍한 거 이제 그러면은 차 안에 다 집어넣고 이제 갈까요? 여기 윗동네 한번 와보세요, 이거. 뭐 있어요? 아니, 이게 혼자 가서 템 스폰이 잘 안 되는 건데요. 에, 없으면 패스합시다.
이제 우리 팔로 가야 돼. 네, 그럼 내려. 업선 패스? 예. 나무 패스 돈 줘요? 나무는 모르겠어요. 안 나올걸요, 아마. 보자. 이거 깃발 국기 정할 수 있나요? 아마 정할 수 있을걸요? 해적 국기 있고, 뭐, 다른 나라 여러, 한 다섯 개인가 일곱 개 정도 국기가 있더라고요. 오, 링스다! 링스라고! 스라이퍼님 거. 이건 스라이퍼님 거. 아무도 안 건드려. 잠깐, 제가 챙길게요. 말 잘 집어넣어놔요. 저 소리! 어? 전민이다, 저. 아, 그래요? 아. 뭐, 또 차를 구하셨대? 살인바이크에요? 맞네요. 사륜 바이크 소리. 네, 보시지 않네요. 차 팔 수 있나요, 이거? 팔 수 있을걸요? 모아놓으면 전부 다 쓸모가 있지 않을까요? 아, 경기 보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야, 좋네. 요즘 사진 찍는 거에 맛이 들렸어? 뭐합니까? 저 투구는 진짜 무슨 그 데이지의 그 헬멧 같은데? 군인 헬멧. 네, 그 헬멧 같아요. 맞죠? 토우요? 토우를 되려나 이거? 설마 토우가 되려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해볼게요. 예. 자, 좀 떨어지시고 스톱!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에, 토우 안 떠요. 안 뜨네요. 갑시다! 해저우입니다! 마지막 템 쓰고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템 다 챙겼으니 이제 팔로 가자고요. 이 앞이 바로 국제공항이니까 팔아야죠. 서버 리스타트, 서버 리스타트 5분 남았습니다. 잠깐만, 서버 리스타트 5분이면 차하고 날아가지 않나? 차 안에 템 넣어놓는 게 안전할라나? 날아온 골 아픈데. 진짜야, 본전. 그렇죠? 차 안 날아가지 않겠나요? 그러겠죠. 링서 혹시 모르니까 스나이퍼님 챙기세요. 네, 날았습니다. 오케이. 차 날아가면 베이스에 차가 없죠. 그렇겠죠. 전구도 있고, 야, 우리 템 많이 챙겼네. 나쁘지 않네요. 플래시. 플래시. 저는 6.5 소득했습니다, 이제. 6.5 외광탄, 6.5. 아까 총알 하나 더 있던데 아닌가? TRG 5.5리오. 6.5 저거 카티 막 카티. 알겠다. MX 씻을게요, 저는. 슬슬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서버 리스타트 얼마 남아서. 그러니까 이 근처에 숯불 같은데 이동하죠. 탑승! 그리고 한 명은 아, 저 사륜 오토바이는 버리고 갈 거예요? 네, 이제 버립시다, 저거. 뭐, 그럽시다. 갑시다! 에이, 뭐 저거 사봤자 얼마 하겠나요? 먹을 거 하나만 주십시오. 안에 있어요. 차에 타서 먹어요. 출발합시다! 응? 빵빵. 빵빵! 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1분 정도 남았어요. 저거 뭐 불편한데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아이템 숨겨놓고, 이제 다음에 이제 서버 리스타트 되면은, 아이템을 이제 상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숯불에 숨기죠. 이제 세워야 돼요. 오케이. 여기 숨겼다가 침대면 팝시다. 자, 하차! 엔진 끄시고. 하차.
디콘. 자, 디콘! 아마 내일 대회 참가 학생 암 걸려서 사망이라는 뉴스 나오면 저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에 대회를 참여하십니까? 간만은 이게 서브 리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막간을 이용해서 약간의 게임을 하자고. 카이님 이건 모르죠? 어떤가요? 방송 봐봐요. 이건 모르죠? 이거 눌렛. 잠깐만요. 야 지금 컴퓨터가 너무 많이 켜가지고 오케이, 방송을 킬 램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돌려볼까? 여기 지금 카드가 더 들어와 있거든요. 네드님 한번 해봅시다. 자 돌립니다. 여기에는 우리 패밀리언들의 모든 프로필 카드가 다 들어있어. 네드님 어 이거 비밀리언 티뷰 주니까 이거? 맞추심 티뷰 드릴게요. 스톱 육포님이랑 깨! 에이 이게 좀 많아요. 여기에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일단은 BMTF 우리의 카드 한 장 있고요. BMTF 그 다음에 포율님 겔리헌님 험버님 고넷님 고수님 네디언님 라이프님 러저님 레드고스님 렉슈님 로마님 북극공님 빌보님 선더부님 스나이퍼님 스카이님 침플님 저 엘피님, 우라이버님, 육포, 정지, 데임스, 소년부원, 카인, 타이탄, 데크노, 텐시 등등이 있습니다. 잠깐만 텐시님 두개인가? 아니죠? 아니네. 총 29장인가? 아마 그럴거야. 이 중에서 이거 뽑으시면 됩니다. 이거 뽑으시면 돼요. 어디가서? 여기있다 이거. 잠깐만 텐시님이 두개인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약쟁이 비엠 뽑으시면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 자꾸 난 겔리혼으로 읽어지는지 의문입니다. 겔리혼? 아 켈리혼. 근데 왜 겔리혼이 되지? 아 켈리혼으로 개명해요. 창시 개명하세요 그냥. 어쨌든 그렇습니다. 서벌리브 중이에요. 저는 잠깐 나왔다고. 옙! 서버 리붓! 근데 비엠님 예 이 서버 핑이 좀 저렇게 좋습니다. 역시 프랑스 서버라 그런가? 뭐 그런 해야죠. 들어갑시다. 근데 요즘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 중에 행사 뛰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대회 나간 사람도 있고 핑차예요. 뭐 해봐야지 뭐. 저희가 뭐 언제 그런 거 따졌습니까? 뭐 그러니 해야죠. 서버리브 끝. 자 입장 선수들 입장하세요. 자 입장 어디요? 공장. 자자자 서로 싸우지 마시고. 그 네드님 차가 없네요. 에? 네드님이 길드 좀 파, 그 뭐냐 파티 좀 파줘요. 차가 없네요. 차가 없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없네요. 네드님이 그 관리 좀 해주시고. 네. 그 파티 관리 좀 해주시고.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가죠?
차가 없네요. 템은 아 덕대포 안 넣기 잘했다. 그런데 들고 있는 템이라도 팔아야죠 뭐. 씨. 버터 타 여기 있습니다. 그 카이님이구만. 카이님 옷 흙수로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잠깐. 아니 머리 좀 죽어요. 레드님 빨리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꺼져봤습니다. 마이크 꺼졌네요. 그 뭐냐 레드님 빨리 안 들어오시면은 싸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팔까요? 로딩에서 멈췄습니다. 네 카이님 파요. 아 방탄모 끼고 있어요. 제일 튼튼한 헬기 승무원 방탄모를 끼고 있는데 이 잠수복 때문에 안 보일 뿐이에요. 잠수복 벗으면 보입니다. 벗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요. 잠수복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땡길 뻔했다. 링수가 나왔네. 예, 들어가겠습니다. 인조잉. 들어왔어요. 카이님이 다 쳐대주세요. 네, 사이퍼님도 쳐드십니다. 오케이. 왜 방탄은 없으시죠? 다 해놨어요. 느려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거 그 대신 잠수복을 입으면 좋은 게 바다 속에서 빨라집니다. 이동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그냥 잠수복 없을 때 물에서 이동 속도하고 있을 때 이동 속도가 한 두 배 정도 차이 나던데. 두 배에서 세 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거의 지치지 않아. 잘 지치지도 않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그룹 다 끝나면 움직이자고요. 그룹 주세요. 네네님 들이시고. 다음 텐시님 또 텐시님 또 주세요. 얘가 다 텐시님까지 되면은 네드윈 텐시 되면은 예, 이동합시다.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예. 잠수복은 아르마에서 자고로 최고의 물질입니다. 가장 훌륭한 옷이지. 네 문제는 만 받으면은 이동하면 되죠. 예. 문제는 디자인이 좀 별로라는 거. 특히 머리 쪽이 좀 그래. 하부는 기다려주세요. 예. 하부는 좀 기다리. 괜찮아도 머리가 좀 그래. 헬멧을 못 끼니까 좀 그렇게 됩니다. 스라이퍼님은 파밍하러 뛰고 바로 뛰어가시네. 일단 우리도 저기로 한번 가보죠. 혹시 우리 템이 저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 있다고 합니다. 못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아 맞다. 그러니까요? 우리 음식도 저 안에 다 뭐 차 안에 다 집어넣었지. 전에 우리 아까 파밍했던 데 돌아가 봅시다. 잘하면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민머리가 됐어? 아니에요. 머리 있어요. 혹시 차량 없어졌나요? 차량 없어졌어요. 네. 텐시님 그룹 받으세요. 다들 막 튀기시는데 막 저기 텐시님이랑 저기 네그님 나가버렸어. 그러게요. 갑자기 세선 유실됐다면서 튕겼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 건버님도 그랬거든요. 뭐 지금 건버님 다섯 명에서 4극이라 하면서 하면 되지요. 아까 파밍했던 데가 아까 우리 여기죠. 템이 그대로 네, 있으려나? 아마 리스폰 됐을 아 리스폰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차라도 멀쩡히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 그룹 좀 주세요. 그룹 예. 텐신이 그룹 드리고 뭐 뜨는데요? 뭐 떠요? 스폰 됐다. 아 F 눌러서 오토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네, 스포일링 초대했고요. 그리고 끝 다섯 명. 네 끝이에요? 예. 방금 텐신님은요? 6K 뭐지 이러는데 텐신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오케이. 여기 물탱크에 물 좀 받아야겠네. 우리 차가 날라갔나? 그냥 날라가버린 건가? 너 락 안 하면 날라가는 것 같아요. 아 맞네요. 락을 해야 되네. 그러면 키패드부터 무조건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아 이 락 안 하면 팀이 사라지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날라가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엑젤트 모드라고 이제 그냥 생존하는 모드입니다.
바람한테서 생존하는 거예요. 이제 러스트처럼 집 짓고 베이스 짓고 해서 생존하는 거예요. 맞네, 없네. 아까 우리 그 자리 왔거든요, 지금 저. 뭐 포로드고 사륜바이크 하나도 없네요. 템이 스폰 됐다는데 왜 내 눈에는 템이 안 보이지? 오른쪽 밑에 저거 체크 표시는 이거 근처에 아이템이 스폰 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네요. 아마 홀릭이요? 그건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그냥 에절트 모드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받는 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으니 금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인터페이스가 일단 좀 틀려요. 오른쪽 밑에 이제 총하고 뭐 그런 게 나오고 집 짓는 게 좀 멋있습니다. 집 짓는 게 러스트처럼 짓는 방식이라서 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이제 진가를 발휘합니다. 사람 죽였을 때가 제일 멋있어요. 몇 미터 뭐 누구누구 킬 딱 뜨면서 점수가 올라갑니다. 액자일 모드입니다. 티보리님 어서오세요. 아니 스폰이 됐다는데 내... 오케이 도끼! 좋아 좋아 도끼를... 물 때가 없나요? 물 풀 때가 없네요. 물 풀 때는 잘 모르겠어요. 자 도끼 떴고 그 무슨 물탱크 가면은 물 풀 수 있다는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수도가 에포크 수도가 기억나시죠? 그것도 아마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어디더라? 요 근처에는 없지 않아요? 이 근처에는 저쪽에 국제공항 내려가야 돼요. 플라메 말이죠. 그러면 국제공항 가서 물 좀 맛있게 먹어야겠네요. 예. 오! 라임! 라임 있는데? 라임 득템 7.6.. 아 7.62 아 라임이 아니라 7.62 MK18이구나 오 좋지 총. 이제 벙커에 좀 쓸만한 거 좀 뜨네요. 뭐냐 뚜껑은 있고. 어? 방탄복! 방탄복 없으신 분들 들고 가세요. 지금 벙커에 아이템 방금 떴네요. 또 방탄복. 오우씨 요 뭐 템 템이 엄청난데? 아 이게 서버 리셋이던가 바로바로 뜨는 것 같아요. 헬기 소리! 헬기 소리 납니다. 허밍버드 허밍버드. 예, 오른쪽에 왼쪽에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야 벌써 허밍버드 하고 날아다니는 아들이 있네. 아 허밍버드 아니네요. 뭐예요? M900 그 4명 타는 거 있잖아요. 아 오케이 아리가또! 아리가또 잼. 경운기 소리라니. 저래 봬도 저거 헬기입니다. 확실히 지금 근처에 템이 많이 떠갖고 죽을 건 많네요. 특히 뚜껑 같은 건 정말 많습니다. 안방 창고에 저희 가방이 좀 부족해가지고 빨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영도 가방이 빨리 떠야 돼요. 와 뚜껑이 뭐 종류별로 다 뜨고 있어. 총 있고 카티바는 엄청 많네. 일단은 바로 상점으로 가죠. 여기 파밍 끝나면은 가서 일단 좀 정리 좀 하고 돈 좀 챙기고 옵시다. 이 모드가 요즘 외국에서 핫한 모드라던데. 맞아요. 좀 많이 핫합니다. 재미가 있어요. 이제 슬슬 이제 공항으로 내려갈까요? 열어볼 때는 다 열어봤습니다. 뭐야 또 스폰 됐네. 아 그냥 가 그냥 가. 네 자리도 없는데 그냥 갑시다. 그럽시다. 공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 다인 할까 없죠? 뭐 심플님 다운받은 뭐 같이 하면 그래요 뭐. 근데 요즘 제 양반이 배밀리 본부에서 본 적이 없단 말이죠. 할 때만 들어오고 안 할 때는 뭐 빠지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런 반동문자입니까? 요즘 데이지 한다고 그래도 접속은 해 있어요. 접속은 그냥 뭐 짬이고 계급이고 필요없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클리어 없어요. 갑시다. 템팔로 갑시다.
라임을 등에 메고 뛴다. 아, MK18을 메고 뛴다. 안기버티 아래에 데이지 아이디 빌려서 레이드콜 접속하겠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 아이디 빌려줘서 레이드콜 접속하겠다고. 넌 뭔 소리야 도대체? 아니 말을 조리 있게 결과적으로 얘기해봐야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왼쪽에 벙커 들릴 겁니까? 들려주는데 아이템 다 먹고 왔어요.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빨리 국제공원 가서. 알겠습니다. 축구 현 상황 1대0? 오케이. 아니 뭐 중계하지 말고 결론만 얘기해요. 결과 이겼거나 졌거나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기면은 억수로 좋은거고 지면은 뭐 어쩔 수 없는거고 일본하고 할 때만 무조건 이기면 돼. 한일전은 뭐 스포츠를 좋아하건 안하건 무조건 봐야 된다. 이거 달리는 아이템 사라졌네요. 아 그래요? 다시 리스폰 되겠네요 이거. 예. 자 그러면 바로 공항으로 가서 아이템 팔고 올까요? 그냥 갑시다 공항으로. 그럽시다. 손 지역에서는 총 쏘면 안 되죠? 총 쏴도 총알 안 쏘는 건 저 앞에 AK 사륜. 어제 라이프 모드 하는데 달리는 게 좀 강해요. 예? 왼쪽에 왼쪽 같이 가는 사람 말이야. 사람? 고고고고고 무장하시고. 저 들어왔어요. 예 텐신이 초대해요 빨리. 예 텐신님 초대했습니다. 저기 어디있지? 아 스코프가 없네. 공항에서 키패드 살 수 있어요. 500원인가 할텐데 진짜 비싸요. 좀 좋은거라서 많이 비쌉니다. 예, 여기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디였더라? 저 부시 안에 있었을 건데. 사륜 타고 갔어요. 갔어요? 네. 오케이. 상점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기에 저기 뭐냐 해치팩 하나 있네요. 저기. 흰색 해치팩 발견. 근데 기운 거 봐서는 타이어 손상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바로 갑시다. 허밍버드 저기 보이네요. 허밍버드요? 네 제가 그 총소리! 상계 상계! 상점에서 총소리 납니다. 쭉 떨어져요. 뭉쳐서 가면 무조건 발각돼. 근데 상점에서 아무리 총쏴도 구조 아닌가요? 세이프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점 입구 쪽에서 나오는 아들 잡는 것 같은데 지금. 공군기지 도착! 15시 13분? 현재 아티라 방향에서 총소리 남. 그래 뿌해. 발키를 너무 올려서 그런가? 엄청 뿌였네. 대기 중. 이동합시다. 다 들어오셨나? 고고. 이 편에 ETV 하나 달려. 상계 흩어집시다. 좀비는 없어요. 그냥 생존하는 모드예요. 러스트처럼 잠 와서. 잠시만요 뭔가 본 것 같은데. 전방에 헬기! 주유소 꼭대기 헬기 있습니다. 날아는 건가? 아니면 잠기 있는 건가? 잠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네요.
총소리 나는 거 같아서 그냥 재급류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상점에 사람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상점에서 총소면 안 되지 않나요? 잠만, 근데 상점에 쏴도 죽을 수도 있는데. 네, 세이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죠. 대기. 여기 엔진 꺼져 있네요. 저 뒤에 저 텐시님인가? 내리는 거 거예요. 갑시다. 아, 깜짝이야. 총 소리 줄 알았어, 방금.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양이를 맛을 보고 싶은데, 그게 있겠죠? 여러분, 우리 숯불이 있을 테니까 한번 건드리고 와요. 혹시나 저기 있으면 얘기하고. 큐런하고 맞네요, 헬기가. 그러게요. 상점 납습니다. 상당히 보입니다. 다 잠겨 있겠죠? 주유소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경계. 주유소에 지금 템스폰 됐고요. 야, 아니 그냥 대놓고 여기다 그냥 주유소 클리어. 가드레일 타고 움직이세요. 넘어가지 마요. 주유소 저거 안 보입니다. 휴. 좌측 방향 그 휴론 2대 아니 1대 휴론 1대 땅바닥에 저거는 상점에서 파는 걸 일부러 세안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상점이라는 걸 표시하는 것 같은데 그냥. 아 그런가요? 자 길 건넙시다. 투입! 알티스 국정 도착. 대기. 천천히. 어 잠만 저쪽에 그거 있네요. 경비행기 한 대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에 이프리드 발견. 저 경비행기 막 움직이고. 흔들흔들거리고 있네. 와. 제 생각에는 세이프 존 아닐까 생각하네요. 그렇겠죠. 저걸 한 팀이 다 살 리는 없고. 어머 들어간다 움직인다. 이쁜이던가? 어 탱크 탱크라니 뭔 소리야 여기. 탱크 아닌가요 이거? 도로 스트라이더 아니야? 아 스트라이더네요. 넘겨요 그냥. 우리 밟으려 가는건가? 아니네 그냥 넘어갔네요. 상점으로 진입합니다. 엄청 위험한걸 확인했습니다. 3개에서 갑시다. 흩어져요. 아마 세이프 존인 것 같습니다. 그건 모르죠 어떻게 될진. 항상 네, 모르겠는데. 예. 세이프 뭐야 상점 세이프 존? 세이프 존으로 도착했다는데 그래도 네, 총이 날라올 수도 있어. 맞네요. 그래도 총이 날라올 수 있어. 모르는 거야 이거는. 갑시다. 현재 나갈 거예요. 오케이. 현재 상점 진입 중. 왼쪽에 휴론이 있고 일단 상점이기 때문에 타는 거 뿌려놓은 것 같은데. 아 이런 걸 살 수 있다. 전시해 놓은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투입! 이프리드도 있고 헌터도 있네요. 스트라이더도 있고요. 와 엄청 많은데? 와 잡아! 경계 해제! 와. 아, 이거 다 파는 거 맞네요. 아, 이걸 다 파는 거구나. 야, 경비행기도 있어. 여기가. 아, 근데 몇 개는 그건데요? 뭐요? 그, 여기 있는 거는 전부 주인 있는 것 같은데요? 전부 핀 락 걸려있는데? 아, 그래요? 야, 여기, 뭐야, 이거? 아니, 여기 사람 있네요. 경계 뭔 일이 터질지 몰라. 저거는 그냥 NPC. 상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파네요. 어디요? 오 NPC한테. 오 야 멋있는데. 다 파네요? 저 뭐냐 헬기도 파 비행기도 판다. 헬기 만 파네요.
안쪽에 뭐가 더 있는 것 같네요. 네, 잠깐만요. 바깥에 제도 확인해볼게요. 오케이. 아, 뭐가 많네요. 아, 여기 이름 다 뜨네요. 사람이네. 닉네임 다 뜨는데 여긴. 네. 일단은 팔 거 팝시다. 어, 필요 없는 거 팔아버립시다. 승무원. 어, 75원이네. 뭐 물 파는 데 있나요? 물 사는 데? 아, 있을 거예요. 잘 보면. 차 소리 납니다. 아, 여기가 노다지다. 야, 150원. 아, 약 거는 거 5,000원이네요. 5,000원이에요? 아, 맞네요. 오, 그, 저, 금고도 있어. 금고 10,000원. 그, 텐트는 250원. 누구 왔네요? 우린가? 아군이네, 아군. 그거 팔 수 있어요? 그거는 못 파는 건가? 여기 정수기 있어요, 정수기. 어디요? 여기서 물 품으시면 돼요. 여기 있어요? 공항 안쪽이요. 공항 안쪽에 정수기 있답니다. 아, 여기 뭐, 저거 파네요. 뭐, 이 정수기에서 깨끗한 물 펼 수 있어요. 오. 뭐도 파네요. 오호! 정수기다. 근데 문제는 빈통이 없어. 안녕, 너 뭐 파니? 야는 음식 파네요. 빈통은 안 파나? 음식 사러 가야 돼. 음식 40원 뭐 이런 식으로 하네요. 오.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빈통? 빈통이요? 더블 클릭하면은 크리에이티브 뭐 나올 거예요. 야, 상점 괜찮은데요? 근처에 집 줘도 되겠다. 상점에 뭐가 많네. 오, 다른 플레이어들도 있어. 하이. 하이. 아, 뭘 그렇게 비싸네. 여기서 성광탄하고 뭐냐 미사, 뭐냐 오, 무인기 단말? 폭약 소중호기 판다 250원. 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비싸요. 근데 가격이 장난이 아닌데. 농담이 아니라 엄청 비싸.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비싸네요. 어, 좀 가격이 있어요. 헬기 승무원 헬멧을 팔아야할까? 아, 무전기 필요 없잖아. 무전기 팔아요. 720원이나 해. 아, 캐리어 GL레그 250원, MK18이 300원이네. 와, 대박인데. 와, 아이템을 뭐 많이 파네요. 잠수복 80원입니다. 아, 그래요? 가방 200원. 아, 가방 200원. 양각대 팝니다. 양각대. 사루노 투바이 훔쳤어요, 누가? 오, 참. 그 뭐냐, 총알하고 스코프 팝니다. 총하고 다 파네요. 어디쪽이요? 여기 얼마에요? 그 링스가 한 900원 정도. 아, 한 링스가 900원. 12.7mm 900원. 아, 링스 강화탄이 얼마지? 아,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긴 해요 근데. 아, 그리고 어우, 뭐야, 열감지. 그 뭐냐, 열감지 스코프도 파네요. 사기인데. 열감지를 팔면 안 되는데. 열감지 팝니다. 모자 팝니다. 다 파네요. 없는 게 없어요, 여기. 겔라 의상. 아니, 방탄복을 팔아야겠어요. 왜 팝니까, 방탄복을? 돈이 너무 없어요. 아, 방탄복은 팔면 안 돼요.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시계. 아, 시계 팔아요, 시계. 나침반 시계 팔아. 지도 빼고 다 팔아, 그냥. 나침반 팝니다. 이제 전환 당하는 일만 남았군. 여기 그거 파네요. 그 무인기 같은 거 파네요. 예, 무인기도 파네요. 스나이퍼님. 네. 여기에 전신 위장복 150원 하네요. 소중호기. 돈도 없어요. 예? 돈이 없어, 돈이. 그래요? 돈 구하러 가야 된다. 야, 여기다가. 여기에 다른 사람 많네. 물을 좀 살까? 내일 이거 점수랑 돈이랑 다른 것 같은데요? 예, 720원 다르네요. 밑에 점수는 마이너스 430점인데 돈은 722원 있어. 이거 순수 파밍에서 벌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럼 이 밑에 점수는 뭐지? 어디다 쓰는 거지 이건? 근데 집 지을 때나 그런 것 같은데. 아, 집 지을 때만 이 점수를 쓴다. 아, QR코드 있다. 잠깐, 야간 투시경 이거 안 팔던 거야, 야들? QR코드 돼요, 이거?
QR코드 한번 찍어봐요.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웃기겠는데? 아 돼요 저거? 진짜 되는데요? 아 그래요? 아 트위터 돼요. 아 트위터에요? 아 레이저 표식이 잠깐만 이거 열감지 되나? 아니 열감지 되면 사기잖아 이거. 야시경 하나 사고. 어 야시경 하나 사고. 차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는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파는 게 안 나와요. 파는 게 안 나와. 아니 이거 밖에서 그 헬기 사는 데서. 예. 아 이거 아니네. 요 짐들 많이 팔죠. 요 짐들 거. 차를 어떻게 파지? 그 밖에 있는 차들 애들이 그냥 주차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요? 아 이거 이거 다 준 거죠. 예. 야 근데 진짜 많다. 이제 엄청 많네요. 어 여기 뭐 있다. 어 야가 엔지니어네. 이거 그 차 고쳐주노나. 그것보다 메디킷 없나요? 메디킷이요? 안에 차 주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야 공항 전체가 상점이네. 멋있는데? 네 뭐 혹시 다들 목마를지도 모르니까 그냥 물 계속 드세요. 물 또 살까? 아 QR코드 있네요. 패스트푸드. 아 뭐 필요 없어요 그거? 이거 막 찍었는데 막 진짜 집으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신속하게 베이스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진짜? 야 그러게 말이에요. 베이스 지어야 돼. 그냥 총 팔아버릴까요? 팔아버려요. 아 총이요? 뭐 총 비싸다. 총 비싸. 라임이 350원이야. 아 총 진짜 팔고 싶어. 아 방탄복 250원. 아 팔까. 우우. 팔면은 아 맞다 4천원이 4만원인가 4천원인가 헬기 사버릴까? 4천원일걸요? 만원짜리가 아마 대형 헬기. 그래요? 아 총 팔까? 아 근데 총 다 팔면 안돼요. 그냥 몇 명만 팔아야지 몇 명만. 그렇죠. 아 총을 팔고 싶은 욕구가 아주 그냥 샘솟는데? 보자. 오 크리에이티브 깨끗한 물 좋아. 현실 안 돼요. 아 안 됩니까? 야 여기 훌륭하네. 보자 성광탄 있고 총알 같은 거 무인기 필요탄. 제일 비싼 거는 지뢰 종류. 어 지뢰 종류 비싸네요. 예. 저희 밖에 나서 먼저 볼 거예요. 예? 먼저 볼 거예요. 예 진짜 아이템 여기 좀 운송업을 좀 해야겠는데요. 아니 나 이 총 좀 팔아야겠어. 총을 왜 팔아요 총을? 지금 화가 매우 납니다. 총 팔면 안 돼. 총 파는 거 아니야. 총 따위 팔아버렸어요. 아 현질 안 되냐고요? 아 여기 현질 안 돼요. 현질 되면 웃긴 거 아닙니까? 엄청 웃기겠는데. 잠깐만 뒤에 가면 이거 자동차도 팔 것 같은데 가봐야겠다. 아, 이 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팔까 총을? 아 헬멧 진짜 비싸네요. 뚜껑이 비싸요. 아 헬멧이 비싸네요 이거. 아 별거 아니었네 이거. 저기 차량 그 뭐냐 정비하는 놈들 있네요. 저거 갖다 대면 차량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저거 하는 거 포기해야겠어요. 야 상점 크다 엄청 크다. 총 파는 건 포기해야겠어요. 무섭습니다. 허허. 총은 안 파는 걸로 합시다. 오, 그거 파네요. 근데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모르겠어요. 아, 어머니 스카이님 하이. 무장 오퍼로도 파네요. 그리고 차량 수리하는 그 오퍼로도 팔고요. 스트라이더, 헌터, 오퍼로드. 다 있네요. 없는 게 없는데. 해치백. 그 다음에 트럭 종류도 다 팝니다. 탱크는요? 탱크는 안 팔아요. 무장 전투기는요? 무장 아 그 경비행기까지는 팔더라고요. 무장 오프로드는 있어요. 사이버님 5천원. 사이버님 아, 경비행기 사고 싶다. 사이버님 링스 팝시다. 링스 링스를 팔다니? 아예 못 해먹겠어요. 사이버님 왜 아무 말도 없어요?